아니 승우 씨하고 지금 방송하고 내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 처음입니다. 그죠 그죠. 그 예전에 2000년도에 한번 저기 주점에서 한번 뵀고요. 예전에 2000년도에. 21년 전에 저 이렇게 민소매 하얀색 옷 입고 술 마시고 있었죠. 그죠? 아 그 손님으로 계시다가 아니, 저를 보신 거예요? 아 일단 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유퀴즈에 출연하게 된 조승우. 이야. 아 우리 또. 요게 이제 비밀의 숲, 황시목 검사님의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요거. 네, 근데 황시목 검사님 연기를 할 때 매일 일기를 쓰셨다고 그래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 저희도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네, 제보가 네. 우리 제보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메모를 그냥 가끔 아, 생각나는 그거를 일기로. 네. 어떤 메모들을 좀 하신 거예요? 네이버 메모장에다가 네. 이런 건 얘기해도 되나? 아, 맞습니다. 네이버 메모장. 아니, 다 된다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다는 안 돼요. 직접적인 상호가 안 돼서 엠포털 메모장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일기 저 메모를 이렇게 하시는 건지 무슨 메모를? 그냥 시즌 1때는 뭐 황시목이라는 캐릭터 다소 보는 사람한테도 저한테도 생소하니까 그 캐릭터를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보강됐으면 하는 대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다가도 이렇게 해서 메모해놓고 근데 그게 좀 습관이에요. 자다가도. 아니 근데 사실 그 황시목 검사님 그 이제 비밀의 숲에서 보면 아 진짜 막 저런 검사님 같아. 아 막 이렇게 감정에 동의 없이. 탄원서 왜 갖다 놨습니까? 당신이 그 검사야. 내가 우리 엄마 죽였어. 왜 안 말렸습니까? 대답하세요. 우리 엄마 살려내. 탄원서 내용 봤을 거 아닙니까? 죽을 거 알았잖아. 황시목 검사가 공덕의 5차에 선다고 나오잖아요. 아 그게 공덕 미안이 했어요. 예, 공덕 오차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는 어디에 사세요? 아니 조세 그냥 어디 사냐고 물어보든지 공덕 미안 오차. 아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혹시나. 아니 그 드라마 안 봤구나. 전세 냈다고 얘기하고 지방으로 발령 갔었잖아요. 투 안 봤죠? 아 저는 예. 아 원도 안 봤죠. 원도 안 봤죠 원도. 저는 뭐 끝까지 다 보려고 아직 못 봤습니다. 예. 내부자들 타짜 춘향기현 다 봤습니다 제가. 춘향기현이 웬 말이에요? 아 제 대표적인. 춘향기현 얘기해. 예전 것부터 아, 제가 그저께도 내부자들을 다시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거주? 아, 저 얘기하기, 아니 조승우 씨 어디 거주하는 걸 왜 자꾸 뭐... 아니 근데 벌써 그 조승우 씨가 데뷔 22년 차입니다. 와. 아유 진짜 징그럽네요. 야 22년 차. 그러니까 데뷔 영화가 이제 춘향전에서 이몽룡 역할인데 네. 이때 오디션 경쟁률이 1000대1이었다고 붙었어요. 네. 이야. 아 사실 그걸 할 마음이 없었어요. 어 근데요? 오로지 무대만 생각하던 학생이었고 방학 때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너 가서 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가서 오디션을 봐야 된다고 거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교수님이 또 추천서 써주신다고. 네. 네. 한복을 준비하러 갔는데 한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막 다 이거 망건인가 이거 다 쓰고 근데 저는 삼촌 한복 빌려 티셔츠 이렇게 받쳐 입고 무슨 술을 마시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일기 화창하여 광한 구경을 나갔다고. 편안하게 했는데 오히려 오디션에서 이렇게 최종까지 합격을 하게 되는 결과를. 근데 그 영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근데 와, 저 사람 진짜 이몽룡 같다. 이몽룡이 있다면 저런 모습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남자 주인공으로 이제 확정이 됐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최종 오디션 딱 합격했을 때. 그래도 20년이 지났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몽룡이 웬 말이야 이랬어요. 솔직하시. 아 솔직히 그때는 네. 기뻤으나 아 내가 지금 이몽룡 이거 이제 첫 영화를 하는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뭔지 알겠어. 저는 심지어 깐네 영화제 갔을 때도 이것까지 다 쓰고 아 맞아. 네. 부채 들고 저 꽃신 신고 갔어요. 맞아. 전 톡시도까지 다 맞췄거든요.
아, 그 사진.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아, 그리고 어. 깐는 숙소 들어가서 저 울었어요. 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아, 나도 턱수도 맞췄는데. 가서 막 기자분들이 왜 에이! 이래요. 부채 펴라고. 옆에 카메라 보고 부채 탁 펴면 아! 무엇을 먹으려느냐. 아, 재밌다. 아, 재밌다. 그 조승우 씨 작품을 보면 24살의 클래식. 그 뭔가 첫사랑의 아련함을 떠오르게 하는 영화의 그 몇 장면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클래식이죠. 아, 이거 너무 재밌게 봤잖아요. 손예지 씨랑. 에. 나에게만 해질녘 너울처럼. 너에게 나에게는. 아, 또 26살의 마라톤. 아, 야. 경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27살. 야. 타짜! 타짜! 아, 이것도 뭐. 아, 타짜는 지금도 지금 오히려. 지금도 뭐. 뭐 어마어마해요, 이게. 뭐가 그만 밑장백이냐? 증거 있어?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저는 타짜는 10번 이상 맞거든요. 왜요? 아, 너무 재밌어요. 왜요? 아, 너무 재밌어서. 저는. 저는 좋다. 아, 좋다. 어, 황시목 검사님 너무 좋아. 아, 이런 게 너무 좋아. 아니, 저는 타짜가 개봉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아, 어, 왜요? 저는 원래 제가 했던 작품을 다시 못 봐요. 아, 왜요? 민망해서. 혹시 그러면 MBTI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뭐예요? 아, 뭐예요? INFP? 아, 아, 어, 또, 아, 아이구나. 아, 아이시구나. 소시도 아이구나. 무슨 열정적인 중재자? 네, 뭐, 맞아요. 네. 제가 ISFP죠? ISFP시고 예. 제가 ENFP입니다, 예, 제가. E. I가 조금 약간 내성적. 네, 내성적이고 아, 네. E가 조금 더 외향적이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저도 와. 좀 이렇게 사람들 있는데 제 거 보는 거 좀 약간 싫어하거든요. 어,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죠? 사람들 있을 때 저도 예, 좀 예. 아, 역시 그 I가 맞으시네. 아, 저는 혼자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아, 진짜. 아, 근데 이렇게 왜 저렇겠지? 아, 그래도 내 걸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네. 부끄러움을 아, 많이. 우리 애들 저기 코봉이 곰순이랑 다 곰자랑 다 보니까 아. 걔네 볼까봐 이렇게. 아, 그니까 우리 아이라서 그래, 우리 아이라서. 원래 꿈이 좀 배우셨는지? 아, 어렸을 때는 꿈이 없었고요. 어. 그냥. 야구 공놀이 하고 그냥 자전거 타고 이런 거 좋아했던 그냥 아주 내성적인 소년이었고 저희 누나가 예수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돈키호테라는 작품의 주인공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아, 나 저거 해야 되겠다. 아, 누나의 연기하시는 모습을 네. 보고 학교에서 수업 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참았던 학생이었어요. 그 정도로 내성적이고 남 앞에 서는 거 되게 두려워하고 근데 그 공연을 보고 나서 꿈이 하나 생겨버린 거죠. 맨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 노래를 듣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요전 시즌에 바로 한 두 달 전에 마무리했던 공연이 그 공연이었어요. 맨 오브 라만차라고 제가 세르반테스가 연기하는 돈키호테 하셨군요. 예, 예. 나는야 돈키호테. 아, 나는 나거든요. 정확하다. 나는 나 돈키호테. 나는 나 돈키호테. 이게 맨 오브 라차 노래 아닙니까? 맨 오브 라만차. 죄송합니다. 맨 오브 라차가 아니고. 아, 이게 참 쉽지 않네. 왜 이렇게 모르? 왜 이렇게 긴 머리를 자르려고? 진짜. 자르려고요 오늘. 이거 제가. 어 근데 다, 나 이거 오랜만에 봐. 네. 고등학교 때 교문에서. 그렇죠. 선생님 야. 아 선생님 이거. 너 아, 뒷머리 이렇게. 아 선생님 이거 뒷머리 아니에요 이거. 원래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아 근데 이제 조승우 씨 하면 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킬앤하이드. 네. 이 뮤지컬 하면은 사실 이거 무지하게 불렀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틀렸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희석씨 버전을 없는 이 순간. 아니 너무 좋아요. 예, 예, 좋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이 벌써.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재밌다. 예. 근데 사실 이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거를 사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뭐 이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부터 체크해서 많이 불렀고요. 많이도 들었고요. 아 그러면 오늘은 하지 마세요. 군대에서도 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유, 오늘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골 이 순간이라 그래요. 사골. 네. 사람. 네, 오디션장에서도 네. 금지곡이에요. 아 금지곡 순간은 못 부르게요. 아 근데 이 노래 진짜 너무 좋긴 해. 아.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곤 했던. 이때도 이제 커튼콜 때 펑펑 울었는데 원래 조승우씨 커튼콜 때 그렇게 자주 우신다고. 네. 왜 이렇게 눈물이 좀. 그냥 이렇게 보고 감동받으셔서 이제 다 박수 쳐주시는 그 눈동자 다 보이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진짜. 그 어떤 희열과 감동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죠. 제가 죽을 때 주마등처럼 스쳐갈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걸 것 같아요. 대사를 까먹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많죠. 조승우 씨도 있어요? 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뭐 헤드윅도 저 처음에 2005년도에 시작했을 때 대사량이 진짜 엄청 어, 많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 순서가 굉장히 정확해야 큐를 다 맞출 수가 있는데 백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밴드 형한테 이렇게 가서 잠깐만 있어봐 하고 가서 복화술로 뭐야 다음 그랬더니 몰라 그래갖고 배우 한 명 또 있거든요 가서 누나 뭐야 다음 뭐야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 그냥 해봐 막 한참 막 감정에 복받치는 척을 막 어, 일단은 시간을 좀 들어야지 복받치는 척이라고 일하다가 어우 더워서 말을 못하겠네 막 이러다가 내다가 딱 한 거죠. 생각났어요. 네. 야, 아, 나 그런 게 너무 무서워. 근데 그 역할을 하는 모든 배우들이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대사량이 너무 많군요. 네. 조승우 씨가 진짜 그 짧은 게 이 전설의 사진 있죠. 예. 네, 시작이 됩니다. 지진 씨가 나왔을 때. 예. 아, 예. 이거 뭐 전설의 사진이죠. 황정민 씨와. 이렇게 가리죠. 여기 되겠죠? 제 집안 대대로 겨드랑이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에. 근데 저 어, 같은 조씨는 저도 아, 저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여기는 조셉은 한 세 가닥 있던데. 네. 지진이 씨가 셀카로 찍었다고. 네, 여기서 이렇게 저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기만 알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진이 형만 저렇게 그래도. 네. 이러면 여기 이렇게 가리고 있겠죠. 찍는 줄 알았으면 이렇겠죠. 기가 막혔죠. 다음 사진. 저 이거 가렸습니다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이 파급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 제목이 뭔지 알아요? 영원히 고통받는 조승우라고. 아, 전 너무 좋아하는 사진이 교정을 해가지고 이때. 아. 어색하잖아요. 네. 철길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웃지도 네.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입을 다물고. 그리고 전날 이제 저 과음으로 인해서 눈이 없어졌고. 그래서 아 재밌네요. 이거를 많은 그 여성분들이 부모님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왜요? 남자친구 생겼어. 직업은 어부야. 직업 어부야. 그러면 부모님들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너 다시 생각해라. 인물이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긴 애를 남자친구로 사귀냐.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 원래 좀 잘 나온 사진을 같이 아... 보내주시고 아... 뭐 이게 조승우였어? 뭐 이런 아, 그 너무 반응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아... 한때 이걸 너무 즐겼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지진이 형하고 왜 친한지 알겠어. 결이 비슷하시네. 지진이 형하고 결이 비슷해. 네. 네? 아 그래요? 네. 형이 더 점잖으시죠. 네. 아 지진이 형 그 얘기 그때 그 자전거.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자전거.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계속 그랬었죠. 예. 그래서 갑자기 전화해갖고 자전거 한 대 사줘. 그래서 자전거? 어 왜? 뭐 여기 어디 갈 게 집에서 어디 가는데 타고 가게 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야지.
방영한 거 아니야? 눈만 떼고. 그게 한 15년도 더 된 얘기죠.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아, 사준 거예요? 아, 도둑 마녀요. 아, 진짜?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아, 오늘에서야. 네, 한 두 번 타고 저기 도둑놈이 자전거를 도둑질해 갔더라고요. 자, 야, 지진이 형이 보고 있다면 지금 지진이 형 동공에 지진이. 아, 형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어. 네. 아, 너무 웃겨. 아, 지진이 조승우 너무 웃겨. 아, 처음엔 서로 싫어했어요. 왜요? 영화 H에서 만났는데 그 H형을 염정아 누나하고 진이 형이랑 두 분이 이제 찍고 계시고 제가 그 연쇄살인마 역할로 비밀리에 캐스팅 된 거예요. 그거를 몇 달 동안 감독님이 말씀 안 해주셨대요. 그래서 진이 형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 역할. 그래서 아 깜짝 놀랄 거야 기다려 하다 결국에 제 촬영 날이 와서 딱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보고 나서 아, 쟤 이도령 아니야, 쟤. 그래서 나는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뭐래, 줄리엣의 남자가. 뭐래. 그러니까 서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줄리엣의 남자. 그러다가 어느 날 형이 야, 너 이거 너 자스민 차 먹어볼래? 하더니 종이컵에 이렇게 몇 알 해갖고 따뜻한 물에 주는데 굉장히 스윗하네, 이 형. 스윗해. 이렇게 우리 점프해갖고 저 천장 이렇게 점프해서 치는 사람이 만 원 갖게 할래? 그래서 이 사람도 답 없는 사람이야. 아, 답 없다. 그래서 막 점프해서 해줬어요, 제가. 조승우 씨의 첫사랑 이야기가 이게 한 편의 영화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첫사랑은 중학교 1학년 때 전 키가 작아 맨 앞줄에 앉아있었어요. 그때 제 키가 150cm. 정말 예쁜 맨 뒷줄에 앉았던 여학생은 160cm. 전 걔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훔쳐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애도 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앞에 앉아있으니 잘 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맨 앞줄과 맨 뒷줄을 바꾸라고 했어요. 이젠 제가 뒤에서 그 애를 지켜볼 수 있게 된 거죠. 수업 중이었는데 뭔가 눈 주위에서 반짝거렸어요. 앞을 봤더니 그 친구가 손바닥 거울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 속에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 진짜 맞아요. 있었던.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귀었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리고 사귀었습니다. 진짜로요? 네. 어떻게 사귀었어요? 1년 동안. 제가 고백을 했죠. 뭐라고요? 그 편지에다 막 I like you 막 해서 맨날 체육 시간 끝나면 그 포도 주스 이렇게 막 자리에 놓고. 근데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수줍어해서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였죠. 아 그러면 아니, 전화를 그때 차였습니다. 아 전화를 왜 안 했어요? 떨려서. 그러면 밖에서 만난 적도 없으세요? 없습니다. 학교에서만? 네. 사귄 게 아니었네요. 네. 아니 근데 그때는 그럴 수도 있어. 저도 점점 심장이 늘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아 근데 뭔지는 알겠는데 아 그래도 그 아 근데 이거 좀 아쉽네. 아 좀 전화도 좀 하시고. 아 그리고 또 다시 만났었습니다. 20대 초중반. 오 진짜요? 4개월 만나고 결국 첫사랑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그 첫사랑? 제가 또 성격도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알럽스쿨이었나? 아 그게 있었어. 알럽스쿨 있었어. 그걸로 찾았어요. 내 첫사랑을 찾았어. 네. 그리고 나 그때 그랬다. 용기가 없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던가요?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만났죠. 4개월 만나고 헤어졌어요. 예, 헤어졌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찍었던 영화가 제가 120회 촬영이면 한 118회를 현장에 대기해야 돼가지고 예, 참 감독님 나빠요. 그래서 계속 현장에 그냥. 한참 또 좀 연락도 하고 좀 이렇게 서로 좀 예, 시간을 가져야 될 시간에 예 현장에서 기본 분장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기본 분장 근데 너무 중1 학생이 쓴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니 이거는 제가 성인이 돼서 그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중1 때 쓴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네.
이해하기. 불과 얼마 전이에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